무슨 퀘스트가 있긴 있는 거야? 나 퀘스트 없어. 활성화된 임무가 없어 지금. 받은 게 없는데? 나는 약탈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어그로 끌리네. 얘 군단 모았다. 일단 슬쩍 한번 여기 계속 방어를 해주긴 해야겠다. 리카룬 가야겠네요, 주소. 세스타다인 주둔군 200이면 웬만해서 500 가지고 못 먹는데. 그러니까 나 퀘스트가 없어. 71? 이거 좀, 얘좀센거 같은데, 이 군단은. 자, 병력 최대한 빨리 흡수하고, 티어 올려주고. 신병 비율이 이거 157밖에 안 돼. 160 정도밖에 안 돼서. 쎄. 주력 군단이에요. 영주? 영주. 가문 하나 딱 40만원 주고 사왔어. 근데 얘네 현역으로 뛰는 건두 마리밖에 없더라고. 아, 두 마리 맞나? 맞아. 이거 둘밖에 현역으로 안 뛰어. 영주 애들이 웬만해선 돈 달라 그래. 40만원씩. 몸값이 너무 비싸졌어, 애들이. 아, 내 병력으로 이거 이길 수 있나? 그러니까 영주 없는 애들도 돈 달라 그런다니까? 싸우긴 싸워야 돼. 공성 오래 걸려봤자 좋은 거 없어. 맵을 좀 좋은 거 받으면 그냥 이길 수 있긴 하겠는데, 병력 차이가. 이 정도면. 아, 역시 전력이 세. 이거 잘못 싸우면 집니다. 난 싸워보죠, 뭐. 세력 수준이 좀 위험한 수준인데. 이건 맵에 따라서 갈리겠다. 내가 큰 피해를, 극혐. 맵이 좀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하면서 좀 손맵인 게난좀영 별로네. 아, 이거 넓게 잡아야 돼, 넓게. 나중에 다시 젠될 거 생각해서 제대로 넓게 잡아야 돼. 하고, 공기병 이쪽으로 불러들이고, 공기병 얘네들도 위치 좀 제대로 좀 잡아주고, 나무가 자꾸 이빨을 가려가지고, 진영을 제대로 잡아주기가 애매하네. 나는 쟤네 궁기병대가 숫자가 적은 게 다행이다. 궁기병대 쟤네 상황 50마리씩 되면 짜증나거든. 일단은 위치는 그럭저럭. 일단 진영 자체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아. 일단 여기가 일단 시야가 괜찮아. 나쁘지 않아. 문제는 쟤네들이 안 온다는 게 문제고. 공기병 저몇 마리 도는 거는 무시하고. 기본 3파까지는 오는데 1파, 2파에서 결정 날 거예요. 3파는 그냥 내가 1파, 2파 버티면 3파는 그냥 밀어내는 거라서. 이걸 또 내가 불러와야 돼? 아. 이게 AI 전술이 약간 달라진 점이 안 와. 지들이 이기는 능력치면 원래 왔었는데,
변력이 지네들이 우수하면은 무조건 돌격박았었는데 얘네도 안 오는 거 봐. 아, 좀더 뭔가? 활 숙련도는 얼리. 아, 깜짝이야. 노력하는 줄. 와야지, 와야지. 거기서 너네들이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 이거 지난번이랑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움직여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결국엔 쪽수 차이에서 밀리는 그런 상황. 중병들 활 쏘는 것 같다. 아, 이래도 안 오냐? 난 좀 더 올라갈까? 너무 가까이 가면 저쪽에서 화살 날라올 텐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좀 커요. 지금 AI가 확실히 머리가 좋아졌어. 이거 안 오겠다. 얘네들 여기서 버티면서 지금 안 오겠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구군을 건 전쟁이 될 분위기인데 지금. 아, 얘네들 궁기병, 우리 궁기병들도 멍청한 게 자꾸 방패에다 화살을 쏴. 그 뒤에 분명 방패 위로 더 쏘면 되는데 거의 딜이 안 들어가죠 지금. 아니,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내가 올 수는 없어. 쪽수 차이 때문에 이거 그냥 내가 앞으로 나오면 손해거든요 지금. 아, 이거 머리 아프네. 일단 궁극병 뺍니다. 이거 저러고 있을 이유가 없어. 이러면 비벼야 되는데. 아, 내가 너무 이쪽으로 너무. 일단 쟤네 화. 일단 내가 무조건 와야 돼. 어쩔 수 없어. 쟤네 안 움직이면 내가 무조건 움직여야 되고, 위치는 내가 내리막이 아니라 평지로 가야 돼. 여기쯤에서 자리 잡고. 쟤네들 궁병대 화살도 다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병 애들 방패벽으로 해서 앞으로 밀어 넣어 놓을 거예요 지금. 다행인 건 얘네들이 기병대가 거의 없어서 그게 다행이에요. 일단 보병 궁병으로 좀 쟤네들 흔들어 가지고 쟤네들이 병력이 좀 산게하면 그때 궁기병이랑 기병들 운용해 가지고 집어 넣어야 돼. 그 수밖에 없어. 쟤네 저렇게 모여있는 상태에선 기병 돌격 박으면은 그냥 다 녹아버리니까. 자, 보병 앞으로 움직이죠. 보병 넓은 포진 하지 말고 좀 밀집 포진. 방패벽
궁병 지금 화살을 박는 게 의미가 있나? 궁병 활 쏘는 건 좀 냅둬요. 얘네들 화살 날리는 거 나도 빼줍니다. 궁병 위치를 다시 잡아주자. 이거 피하가 안 좋아. 간 봐야 돼. 이거 쟤 안 움직여. 화살이 슬금슬금 날라오죠 지금. 우측이 너무 내리막길 안 좋아. 좌측? 좌측을 좀 볼까? 아, 좌측도 내리막길이네. 아, 쟤네 포지션 위치 너무 좋은데? 궁병 측면으로 돌려놓고 싶은데, 애매해. 지형이 애매해. 궁병 쪽수 내가 밀리고, 이거 궁병이 등 무조건 봐야 되는데. 궁병대 밀어볼까? 궁병대 풀치해볼까 한번? 수창 날라가는 보다 수창이 세네. 좋아, 그렇지. 자, 수창 날려봐. 수창. 어, 쟤네 흔들리죠 라인이 지금. 버텨야 돼. 쟤네 라인 흔들고 우리 궁병대도 화살 쏘고. 좋아, 쟤네들이 이렇게 진영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아, 방패벽 튼튼해. 나 보병 밀어 넣는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잠깐만, 라인 넓게 잡. 아, 궁병을 앞으로 빼겠다. 아, 그럼 나 여기서 버티지. 오, 잠깐만, 뭐야. 야, 뒤로 빠져. 아니야. 궁을 왜 돌려, 씨방. 야. 기병 돌격해. 궁병 앞으로 뺐다, 얘. 보병 돌격. 와, 이 정도면 잘부터 잘 붙은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면서 뒤로 흐르는 애들 궁병들이 쓸어줄 거고, 우린 얘네들 라인을 계속 흔들고
나도 병력 소모가 있지만 뒤에서 공격딜 개잘 넣고. 그치, 야, 너네들은 내가 봤을 때는 계속 그 진영을 유지했어야 됐어. 아, 이, 어이구, 마우스 또 지랄이네. 자, 막 기병 한번 뺄게요. 기병 한번 빼고 보병도 돌아와.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 기병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야 저거, 저거 빠지는 거 다 쓸어 담아야 돼. 아니 아니야, 돌아와야겠대. 이건 돌아와야 돼. 쟤네들 저기 뭉쳤어 지금. 와, 내 보병대 다 녹았어. 어떻게? 수절하고 있네. 아, 씨. 아, 솔티 플라워 어서 오시고. 우리는 방패병. 좀 버텼다 가야겠다. 좀 버텼다 가야겠다. 일단은 나쁘지 않게 싸웠는데 생각보다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일단 공병들 사격 중지. 딜이 안 들어가죠 지금. 공기병은 간간이 좀 쏘라고 하고. 우리 보병애들 다 왔니? 내가 병력이 추가되는 게 늦어. 아, 힐링 방송 어서 오고. 내가 쓰는 전술을 똑같이 두고 앉아 있네. 기분 나쁘게. 슬쩍 밀고 가보죠. 또 간부로 가야지. 또 가까이 붙으면 또 쟤네들 흔들릴 테니까. 오, 투창. 오, 나 더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진영 안 흔들 거야 지금? 진영 풀어야지. 이 정도 내가 왔는데. 여기다 또 일단 두고. 우리 공병 애들
이 위치가 맞긴 해. 공병 이 위치가 맞긴 한데. 마블은 끝이 있는 게임인가요? 아, 힐링 방송님 2,500원 감사드립니다. 아, 마블은 끝이 없는 게임입니다. 이제 시작인걸? 이 배너로드의 길은? 아, 이런데도 동요가 없다고? 홍경은 화살 좀 써봐. 수정을 빼긴 빼는데, 와, 씨, 이 정도까지 왔는데 안 움직이겠다. 어, 뭐야, 뭐야, 뭐 뭔 일이야? 어, 이거 나 누우면 안 되는디? 공병 라인 좀 새로 잡. 아, 저 원형진에다가는 기병 바로 밀어 넣는 거 아니에요? 저거 다 걸려들어요, 안에. 뭐죠, 이. 뭐지? 어, 플래터 빼봐, 빼봐, 빼봐. 빼봐, 빼봐. 어, 아, 아 버티네, 버티네. 이걸 버티네. 아, 근데 이탈자가 나오죠. 어, 뭐야, 돌격 박은가, 설마? 고병 빼줘. 고병 빼고. 어, 야갔어, 야갔어. 딱 고병만 밀어낼 정도로 돌격 박네. 지금 보병 내가 병력이 없어서 그냥 밀어넣는 수밖에 없을까? 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걔네들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보병 밀어넣어봐. 너 보고 쟤네들 진영 뭉개지면 다시 공을 빼봐. 내 보병들 지금 다 녹아내렸죠? 지금?
기병 밀어 넣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아 그래도 내 기병대 쪽수가 그래도 되네. 그래도 기병대 쪽수가 돼서 화력이 좀 나오네. 봐봐 저쪽 가운데 다 걸려들었죠 지금 원형진 유지되면서. 그냥 기병으로 흔들어 놓고. 근데 얘네들도 방패병 다 지금 소진이 돼서 지금부터는 소모전이야 소모전. 나는 잘리면 안 되니까 엄하게 나서지 말고. 일단 이긴 했는데 내 피해가 진짜 너무 심하거든요 지금. 아 이 정도까지 피해 입을 건 아니었는데 공병. 아, 이게 AI가 머리가 똑똑해졌어. 니가 화전법을 쓰는 게 나한테. 이제는 뭐 공병 애들 남은 거 정리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내 보병대가 다 전멸을 하고 기병까지 소비를 할 건 아니었는데. 얼마만만. 아 이거는 다시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도 이겼으니까. 졌으면 또 몰라. 아 일단 이겼으니까. 아 한 판 하는데 지금 한 20분 걸린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겼어. 이거 맵 다른 거 걸린다고 해도 쟤네들이 저 전법을 쓰면 답이 없어요. 평지 맵이 없으면 좀 더 병력 운영하기가 좀 편리하긴 했겠다. 아, 일단 내 병력 55마리 죽어버렸고요. 170마리가 누웠네요. 알렸다. 아, 이건 이겨도 이겼다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 그렇다고 쟤네들이 원형진으로 뻐기고 있다고 해서 나도 원형진으로 뻐기고 있으면은 게임이 진행이 안 되죠? 앞으로 너무 많은데? 좀 줄여야겠는데? 아 아니다 이거 어차피 도시 앞이니까. 아 이게 이렇게까지 될 게 아닌데 어쩔 수 없다. 쟤네들이 저렇게 전술 저렇게 쓰면 답이 없어. 포로는 많이 잡았는데 먹을 게 없죠. 가치 있는 거 안 나오고. 확실히 이제는 아이템 좋은 거 드랍이 안 되나 보다. 포로 도망가는 거 어쩔 수 없고 선술집 가서. 아 지금 얘네들 팔지 말죠. 차라리 그냥 지하 감옥에다 두죠. 저거 다 팔아버리면 돈은 되겠지만 야전이 또 금방 펼쳐지는데 내 병력이 다 누워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안 되죠. 포로가 또 오버돼 있어? 좀 넣어야겠는데.